그렇죠? 저 더워요. 그런데? 어, 애기! 이제 아이들 또 슈퍼맨이네. 에헤이. 똑같이 입었다. 슈퍼맨 주니어들이. 아유, 귀여워. 아빠를 쏙 빼닮은 슈퍼맨 주니어들. 범범 씨는 벌써 새 아이를 둔 아빠라는데. 옷 좀 갈아입고 놀아요. 아내는 슈퍼맨 옷이 영 탐탁지 않은 눈치. 이거 자꾸 좀 내려주면 안 돼? 혼자서 못 내려. 에이, 혼자서는 옷도 못 벗는 슈퍼맨을 보았나? 더욱 슈퍼맨 옷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반전이 있었으니. 오. 아, 슈퍼맨이라고 뭐 다 같이 이제 근육질. 에헤, 몸이 좀 안 좋아요. 너무 친근해요. 뱃살도 있고. 이렇게 똥배도 나오고. 인간미 있잖아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슈퍼맨의 똥배 본 적 있어? 젊은 양반이 그 참 인간미가 철철 넘쳐도 너무 넘치네 그냥. 아이 옷이나 이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 감춰져 있었네요. 뭐예요? 어? 아 잠깐만요. 뭐야? 아니 뭐예요 이게 또 슈퍼맨이야? 아, 달라요. 아까 근육이 밖에서는 좀 네. 남자답게 보이려고 뭐 뽕도 넣는 슈퍼맨복 입고 다니는데 지금 집에서는 편한 복 입고 다녀요 그냥. 뽕 없는 슈퍼맨. 똑같아 보여도 외출복 두 벌에 편하게 입는 홈웨어 두 벌. 못 말리는 슈퍼맨 사랑이다. 여러 개가 있군요. 절대 지치는 법 없는 슈퍼맨.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피곤할 만도 헌데. 집안일로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다정다감한 아빠. 집안일도 못하는 게 없다.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폼이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남자분들 저렇게 잘 못하죠. 아이 앞에선 한없이 다정한 아빠. 집안일 할 땐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슈퍼 아빠. 그러는 사이 하루가 다 갔다.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더욱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아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기를 먹여 살리고 저희 와이프를 먹여 살리고 할까 막막함도 있었고 절실했어요. 3년 전 음료회사를 다니다가 허리를 정말 크게 다쳤어요.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됐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슈퍼맨 영화. 슈퍼맨은 히어로잖아요. 최고로 멋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습지언정 난 이걸 입고 정말 돈 한번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지니까 다 되더라고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옷으로 지금의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아니,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데 저하고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나요? 슈퍼맨은 절실했던 한 가장에게 날개가 돼주었다고. 다음날 저녁 셋째가 태어난 후 첫 외출에 나선 가족. 그런데 아내의 걸음이 자꾸 느려진다. 숨어야 뒤에. 슈퍼맨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해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려지는 걸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 조금 창피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입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범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저 좋기만 하다고. 왜 손을 흔들고 그래요? 왜 어때? 지금?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픈 사람이고 이렇게 애기들 키우는데 인사 예절 입기도 얼마나 좋아. 슈퍼맨 패밀리가 떴다 하면은 일제히 관심 집중.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숨 소리. 오, 참나 환장하겠네 진짜로. 슈퍼맨 반대파 아이들 할머니다. 나 그래 우리 가족 슈퍼맨 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빨라고 웃기고 완전해. 아이고 싫어 나는. 왜 싫어? 엄마 싫어. 언니 못 입게 좀 말려주세요. 아 그래 먼저 트렌치를 갖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때 모르게 갖다 넣어버리지 벗어 그래. 찾아서 막 입네요. 저거 입고 도댕이는 거 보면 저 속상해. 다른 사람 한 번 묶고 떴어.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10번 바라보잖아. 다른 사람 뭐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 비웃을까도 싶어도. 자식이 좋아서 입는 옷이라지만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인 게 솔직한 부모 심정. 또 하루가 밝았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 갔다 올게. 애기들 데려다 주고.
하루 24시간이 바쁜 슈퍼맨이라지만 그래도 언제나